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바이 외치는 시장, 대세는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많은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김시은 팀장님은 확실히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둘다 관심이 많은데 오늘 바이오 쪽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시장 바이오가 기강을 세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위치가 낮은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쪽에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은 데다가 임상 실험에 대한 실패라든지 혹은 뭐 매크로 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았고, 하지만 점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결국 바이오 업종 쪽에서 밸류 부담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있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녹아들수록 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을 더 가져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2월, 2분기 같은 경우에 미국 암학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지금 저점 라인대에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물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모멘텀이 지난 12월부터 반영되면서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컨퍼런스 쪽에서 M&A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동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온 다음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실적이 찍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거나, 혹은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종목군들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 섹터를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좀 접근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이오 쪽에 작년 연말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해주신 그렇게 실적이 뒷받침된 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CDMO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관련했을 때뭐 제약회사들의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정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지난 3분기에만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누적으로 전년 대비 28%, 13% 증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가동률 자체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공장 가동이 되면서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찍히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1분기 1공장, 2공장, 3공장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4공장도 가동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5공장 같은 경우 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5공장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정도로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보고 셀트리온, 있는데, 네. 물론 오늘 시세가 제가 생각했던 시세 대비했을 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은 셀트리온 그룹이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선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합병이 12일에 좀 나올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지 혹은 그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중소형 바이오 섹터로 움직여질지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셀트리온을 봐야 하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램시마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진행 잘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램시마 점유율이 거의 30%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후속 파이프라인 자체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네. 6개 정도 제품에 대해서 상업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5년 초까지는 11개, 2030년까지는 22개의 포트폴리오를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구간에서 셀트리온 같은 이 무거운 종목이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두 개를 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바이오 쪽에 반 소장님도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인 그 HK 이누엔이라는 기업을 주목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전문 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그 HK 이누엔과 그 보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지금 공동 판매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면밀하게 좀 살펴보자 한다면 K캡의 경우에는 HK 이누엔이 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령의 경우에는 카나브라는 그 고혈압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의 경우에는 약 한 그 작년 그 원해 처방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1,500억 정도 되고 있고 K캡의 경우에는 1,4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동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내년 올해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당히 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38,000원 부근에서 41,000원 부근이 두터운 지지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추세가 저장이 되고 있는데 위에 상단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12월부터 그 매매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접근을 해봐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이노웨이까지 함께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새해 첫날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